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피로 및 과로, 졸음 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에 맞는 거두 가지 골라보라 했습니다. 피로 및 과로, 졸음 운전.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 운전을 유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는데 계속 직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전날 잠 많이 잔 사람이어도 졸릴 수밖에요, 그죠? 지루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도로 설계를 이렇게 커브길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너무 직진만 있으면 구조적으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번,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졸음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이제 늘어나죠, 이거. 변화가 적고 위험이 적은 도로니까. 네. 말 그대로 지루한 도로예요. 졸음운전 올 수밖에요. 3번,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지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아니죠. 대뇌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답이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130번, 질병 또는 과로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난게 아니고 단속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4조 벌칙에 보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에 45조 위반해서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인 운전을 운전한 사람, 운전만 해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요거 3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1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봐야겠죠? 3조 처벌의 특례 조항에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상의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268조의 조항이 마약 약물 복용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네,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32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추돌한 경우는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서서 신호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이걸 딱 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술을 이 차가 먹은 거예요. 가만히 있던 이 차가 0.03 상태예요. 얘는 0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고의 당사자들인데 얘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느냐예요.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서 있다가 받친 거니까 서 있다가 받쳤는데 가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은 보상권에 대해서는 피해자 처리를 받고요. 별도로 뭘 해야 돼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따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단순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정지 21일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거죠.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을 한다는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갑이 가해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언니 딱 구분을 해서 별도로 딱딱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받지 않진 않아요. 왜냐면 그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니까.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이 없지 않아요. 을이 가해자인데요, 그죠? 왜냐면 요거는 이제 음주에 따라서 갑이 가해자가 되느냐 그거 얘기죠. 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가해자입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로 한다? 우리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도로교통법 44조 0.03% 이상이에요. 이상 포함합니다. 0.03을. 답이 3번이 되죠. 134번, 피로 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두 가지를 골라라 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은 졸음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마약 먹고 운전하다 다른 사람 다쳤는데.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뺑소니요. 네. 이걸 뺑소니라고 하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거 3년이 틀렸네요. 네. 뺑소니는요, 도로교통법 82조 결격사유에 보면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 4년이 경과해야 취득이 할수 있어요. 뺑소니 아주 악질 범죄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두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반응 속도 저하 가져온다는 거 2번과 마약 운전자 처벌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다음 중에서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보복을 안 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로 긴급제동 시에 비상전멸등을 켜주는 겁니다. 갑자기 긴급제동 확 했으면 뒷차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전멸등을 켜서 미안하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긴급제동을 하고도 뒷차한테 아무 얘기 없으면 뒷차가 열 받겠죠? 그래서 아니 뭐 운전을 저렇게 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 봐라 그러고서 이제 보복 운전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제동 했으면 반드시 비상전멸등을 켜주는 거예요. 매너입니다.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했을 때 상향전조등을 꺼줘라 하는 거죠.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서 커브길 같은 데 특히 그런 게 있죠. 내가 상향등을 쭉 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이렇게 오다가 상향등 보고 눈이 부시겠죠. 그럼 이 차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돌아와서 막 보복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을 하게 되면 상향전조등을 꺼주는 게 매너입니다. 보복운전 예방법이 되겠죠.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안 되죠. 그러면 이 앞차, 내 앞차도 전조등 상향으로 켜면 굉장히 백미러 같은데 밝게 빛나기 때문에 눈이 부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행동이죠. 다음 3번이 되겠고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요즘에 이거 많죠. 교차로 같은데 여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초록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 났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뒷차가 빵 하죠. 예. 그 빵도 좀 빵빵 이렇게 살짝살짝 빵빵빵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빵 하는 사람 있어요. 아 물론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그거 매너가 아닙니다. 왜냐 앞차가 뭐 기어가 잘못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녹색 신호 보고도 엑셀을 잘못 조작해서 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3초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3초 기다려도 안 움직이면 그때 빵빵 이렇게 하거나 라이트 깜빡깜빡 이렇게만 해줘도 앞차 충분히 알아들어요. 다 운전면허 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앞차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만 배려해주면 웬만한 차들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도 옆차 움직이면 알고 딱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3초 배려 운동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거든요. 3초만 배려해주시고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빵빵 조그맣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빵 이런 거 하는 거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앞차가 깜짝 놀라니까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빵빵거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누구나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켜주시고 요 속도 올릴 때 전조등 상향으로 켜면 안 되죠. 예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20에 신고한다, 112에 신고한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신고한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한다. 120이요 전화번호 120 이거 뭐게요? 이거 다산 콜센터예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는 그 다산 콜센터요. 네이버 검색해서 알려주죠. 전화해서 저 면허증 따고 싶은데 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쫙 알려줍니다. 그게 다산콜센터의 역할이죠.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보복운전 당했을 때 신고는 경찰서에 다 해야 되죠. 경찰 관련된 거 112가 경찰 관련된 거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앱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것도 역시 경찰이니까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러 갔으니까요. 다산콜센터는 아니죠. 예, 행정력이 없으니까요.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보복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저쪽 차가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심지어 막 사심이 들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고 차로 막 위협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영화처럼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직접 대응하지 않고요.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왜 그래요? 사회의 정의는 누가 구현해요? 경찰이 구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리셔가지고 막 날라차게 하고 막 이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보복운전은 경찰에 신고한다. 이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 내면서 시시비비하고 막 과속해서 도망가고 막 위협을 가하고 막 그런 게 도움이 될 리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답이 1번입니다. 138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 뭐냐 하는 거죠.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이니까 형법 내용을 보면요 284조 특수협박죄를 적용을 받아요. 왜 특수협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자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 도구를 쓰게 되면 특수범죄라고 용어가 붙으면서 형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인데 그냥 협박이 아니라 도구로 쓴 협박을 했다는 거죠. 보복운전이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즉 여러분이 운전하셨던 그 차가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고요.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에 맞는 것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이렇게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쫙 끌어오는 게 있더라도 잘 참으셔야 되고, 그쪽 차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